네, 지난주 국내 증시는 3,000선이 무너진 상태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앞서 보신 미국 게임스톱발 변동성이 세계 증시뿐 아니라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주식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3,200선을 넘어선 코스피는 다음 날부터 4일 연속 하락하면서 결국 3,000선을 내주고 이번 달을 마감했습니다. 1월에만 26조 원 정도를 산 개인과 20조 원어치를 판 기관이 매매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망하던 외국인은 지난주 5조 원 넘게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의 주가 하락을 예상해 공매도에 나선 헤지펀드 세력이 개미 투자자들에 밀려 오히려 주가가 오르자 다시 해당 주식을 되사야 하는 만큼 다른 주식들을 팔면서 전 세계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계속해서 갖게 되거든요.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 이런 걸 열어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B2 우려도 큽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10조 원 넘게 사들였지만 주가는 지난 11일 고점 대비 10% 이상 빠졌습니다.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샀다가 돈을 갚지 못해 강제로 주식을 처분당하는 반대매매도 증가 추세입니다. 반대매매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그런 방식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성이 없습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종료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3개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